자유 게시판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이렇게 설치하면 어떨까요?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제도에 사는 한문철TV 애청자입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경남 고성 남산공원 방향으로 가다가 특이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어 이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스쿨존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립니다. 동영상을 찍었지만 자유 게시판에 동영상이 안 올라가서 제가 사진만 캡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 위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제가 직접 내려서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직접 치수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높이는 한 30에서 35cm 정도 되고요. 폭은 1.5m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시속 20 이하로 갈 때는 부드럽게 지났지만 20을 넘으니까 아유, 덜컹하면서 충격이 발생함을 느꼈습니다. 또 높이가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키 작은 어린이들이 이만큼 한 30cm 정도 있으면은 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아, 키 상승 효과가 생겨 운전자가 어린이 발견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륜차는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오토바이도 덜컥 넘으면 안 되니까 오토바이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또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엔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겠나 싶고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단속 카메라 다 설치하는 거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방지턱 위에다가 횡단보도 설치하면은 예산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즉, 이 과속방지턱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한 겁니다. 과속방지턱은 넘으려면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랬습니다. 아, 그거 지나시면 촬영하신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긴급 뉴스 제보 프로는 24시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유 게시판 15805번 관련이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얼른 볼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또, 아, 저런 곳이요. 광명시 한삼동 우체국 앞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오래전부터 저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는 댓글도 있고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그 영상 찍으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셨대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면서요. 올려주셨어요. 본인은 운전하시고 옆에서 부인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갑니다. 회전교차로네요. 네, 회전교차로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가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설렁 회전교차 돌아서 또 설렁 또 아, 지금은 좀 이제 일부러 속도를 조금 더 내보셨네요. 여긴 없네요. 여기는 그냥 과속방지턱 조그만 거고요. 여기는 없고요. 네. 진짜 이건 정성 아니면 이렇게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문철TV 애청자시니까 아, 이거 한문철TV에 좀 이렇게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봐라, 봐라. 아, 경상도에서는요, 부인한테, 봐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봐라! 저 앞에 좀 찍어봐라! 응. 그러니까 부인은 좀 찍으시고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아, 두 번은 20km 이하로 가보시고, 마지막 개는 조금 20보다 좀 넘게 가보십니다. 자, 여기서요. 요거 폭이요, 1.5m가 아니라 5m 돼 보이는데요. 5m보다 더돼 보이는데요. 자동차 길이보다 이저 앞에 차가 한 4m 한 40대일까요? 그보다 더 크잖아요. 폭이 1.5m라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 6m 돼 보입니다. 자동차 한 대보다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높이, 예, 30cm 충분히 돼 보입니다. 여기를 설렁 지나 보십시다. 저거요, 자동차 여기 쏙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저 차가 여기 싹 올라가고 또 남아요, 올라가고 또 남아요. 그러니까 요 자동차 여기 가운데 딱 올라가고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한 6m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가시면은 그 폭이 얼마인가 보세요. 앞뒤, 여기서부터 끝에까지요. 요 폭이. 한 채가부터 한 6m 돼 보이는데요. 설렁. 설렁. 예, 설렁. 또 돌면서 또, 그 다음에도 또, 설렁.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좀 더 속도를. 덜컹. 한 30cm 넘겠지? 네. 예, 높이는 한 30cm 충분히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인 곳이 많아요. 넓은 도로에는 이거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럼 넓은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죠. 만약에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이런 데는.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 정문 앞에는. 우선 그 신호등을 다 한꺼번에 설치 못합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그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신호등 횡단보도 이렇게 과속 방지턱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속도도 지켜야 되고요. 어차피 빨리 가지도 못해요. 거기 나가면은 그 덜컹하다가 그건 자동차 밑에 다 망가져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경남 고성과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한산동에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좀 하세요. 그리고 뉴스에서요 이런 거 좀 보도 좀 하세요. 한문철 TV가 좋은 거 많이 이렇게 한문철 TV에 올릴 테니까요. 뉴스에서 좀 받아 쓰시고. 아, 참,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뭔가 홍보 영상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한문철 TV에 있는 거 좀 갖다 써도 될까요? 갖다 쓰세요. 네, 출처만 밝히고.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행안부에서도 좀 이거 좀 보세요. 요새 제 거 갖다 쓰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고 합니다. 다만 출처는 써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들이 한 변호사에게 대한민국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거 그래서 거치 또 한문철 TV라는 또는 출처 스스로닷컴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스스로닷컴은 다 비공개도 거의 다 비공개니까 결국 한문철 TV죠.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한문철 TV로 돼 있으면 오 저거 내가 한문철 TV에 내가 그 보낸 거야. 그래서 출처만 밝히면 어느 곳에서도 어느 언론사에서도 국가기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전부 다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네요. 어린이 안전과 그리고 민식이법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 저렇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좀 저렇게 쉽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운전자분들, 강제로 속도가 적어요. 저기 설렁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 20km 하지 말고요. 한 10km로 설렁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교육 철저하게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교육 철저히 운전자는 안전운전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철저한 교육 네 그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진리입니다.